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이렇게 인사하지만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냥 혼자 하니까 어디다 인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눌러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원의 전달자가 매개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이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대한민국의 사형틀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목을 매달아서 사형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3725번 나와 이렇게 하면 이제 나가죠. 그럼 이제 느끼죠. 이렇게 이제. 네, 그러면 쭉 가다가 의자에 딱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있느냐고 쭉 얘기하면은 목에 밧줄을 걸어요. 딱 걸고 있으면은 밑에 의자 앉아있는 의자 밑에가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매달려서 이렇게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면 이제 운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은 여러 가지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아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놓는 겁니다. 빨리 죽으면 고통을 덜 받으니까 서서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말 바꾸면 최대한 대로 네가 죽기 전에 모든 고통을 다 겪어봐라 그 말이죠. 서서히 죽어가면서 결국 죽으면 또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모르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 그게 바로 뼈를 꺾어보는 겁니다. 이제 죽으면 뼈를 팍 꺾어요. 그러면 죽었구나. 뼈를 탁 꺾으면 살았으면 정신이 보쩍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확인 사살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온 탄식들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저게 주님이 가시기 직전에 일곱 마디 중에 한 마디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참 안타까운 게 주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네 배에서 생수와 같이 솟아나리라. 우리에게 생수를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 그분은 목마르세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이렇게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저게 이제 꺾는 것은 확인사살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다리는 왜 안 꺾었냐면 그의 뼈는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시편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꺾는 게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요. 그러니까 두 강도는 뼈를 꺾고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르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것은 없다. 뭐든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 왜 찔렀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죄와 우리 질병과 우리 허물 모든 걸 다 담당하셨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찌른 그 물과 피가 또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는 또 하나의 그 대속의 의미로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참 악인의 지혜가 얼마나 악하게 지혜로운지.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가요? 아주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나쁜 사람인가요?
당연히 좋은 분이시죠. 그러면 좋은 분을 죽이면 죽은 사람이 나쁜가요? 죽인 사람이 나쁜가요? 누가 나쁜가요? 죽이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나쁜 이미지를 심겨서 죽이려고 강도, 예수님 강도 이렇게 매달아 죽인 거예요. 비상합니다, 머리가. 내가 이놈은 마귀와 마귀에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깨닫는 게 비상하다. 참 머리 비상하다.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요. 상상할 수 없는 머리가 돌아요. 그때 눈을 보면요,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이 눈동자가요,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 아, 비상해요. 예수님을 그냥 죽이면 죽인 우리가 나쁘니까 예수님 나쁜 놈 만들려고 강도, 예수 강도 이렇게 매달면 아는 분이야 예수님이 누군 줄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빠갓 예수 강도요? 예수 강도구만. 그 이미지 강도, 예수님 강도.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놈한테 칭찬 한번 해주고 싶어. 너 머리 비상하다고. 근데 그 비상한 머리가 마귀 머리라고 이 자식아. 벌금도 천원 돼야 되나. 자, 이렇게 안 좋은 십자가가 지금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은 십자가인데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같은 십자가인데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다. 같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 있고 너무나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고난인데 당연히 겪어야 할 사람이 있고 너무나 애매한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를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같은 십자가를 치고 죽은 같은 강도인데도 구원 얻은 강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강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저 비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증후군이 단어 속에 나오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말 같았지만 한 강도는 비방하다가 내려와서 살자 그 말이고 한 강도는 이놈아 너와 우리는 죽어도 싸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이분은 잘못도 죄도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보세요, 같이 죽는데 내려와 살자고 땅에 소망을 두는 강도와 하늘에 기억해달라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안 신기해요?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도 땅에 내려와 살자고는 강도가 있고 하늘에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강도. 이야, 신기해. 참 신기해. 성경에 나타난 신기한 기적들이 많지만 이것 또한 신기한 기적이니 제가 알기로 가장 짧은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1등 같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러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죽기 직전에 믿어도 되는만, 이게 악인이 주는 지혜라니까. 교회 나오세요.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죽기 직전에 믿어도 된대야. 나중에 믿을게. 그 지혜가 악인이 주는 지혜라니까. 그 지혜가. 죽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참 신기한 일이라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시작. 놓쳤다면 그거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보세요, 강도 중에도 구원할 사람은 놓치지 않으시잖아요. 강도 중에도 그 죽는 순간에도.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들여다보십시다. 십자가는 인간으로서는 지면 안 될 최악의 사형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세상에 바로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세요, 왜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데는 모든 인간이 다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어디서, 그 안에 나는 없었는데 있었어. 거기서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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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우리가 나온 거니까. 잘 못 알아들어? 아담이 왜 낚시질을 안 한 줄 아세요? 낚시가 없어서. 또 안 한 줄 왜 안 돼요? 만약에 아담이 낚시해서 고등어를 잡아먹었으면 우리는 고등어를 못 먹습니다. 왜? 모든 고등어는 그 안에서 다 죽었으니까. 안 신기해? 지금은 고등어 잡아먹어도 괜찮아. 많아서 하나 먹어도 이게 낫고 저게 낫고 막 나니까. 그러나 아담이 잡아먹은 고등어는 안 돼. 원조니까. 그 죄의 싹시 뭐냐?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로마서 5장 19절 보면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사람은 딱 두 사람만 삽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 계열의 사람과 그리스도 계열의 사람. 범죄한 아담 계열의 사람을, 죄송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계열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야,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거짓이고 그 다음에 욕심인데 나는 참 푸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뭘 더 바래냐. 1600만 원짜리 잠바 입으면 됐고 수천억짜리 요트 타면 되고 러시아에 수상을 하면 됐지 뭘 쳐들어가서 더 얻으려고 그러냐. 통역 좀 해줘 러시아어로.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북한이.
그렇게 잘 드셔서 살이 그쯤 쪘으면 됐지. 무언 욕심을 더 내냐고. 네 욕심은 중요하고 무고한 생명은 안 중요하냐? 지금 세상이 이게 난리도 아니 이게.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는데 시멘트값과 곡물값은 여기서 올라가지고 그나마 대한민국은 경제적 영향력이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지금 저 어려운 나라들은요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얘기 좀 해줘 푸틴한테. 당신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다고 좀 얘기 좀 해주라고 통역 좀 해줘봐.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우나 육정우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인지 아는 방법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한 말을 푸틴도 김정은이도 들어야 될까요?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빛을 좋아합니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두움을 사랑합니까? 죄송합니다. 어두움의 자식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 구원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를 받아 마귀의 자녀로 머물러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이 아담의 범죄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이유를 만든 사람이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이것도 네 박자로 따져봤어요. 좋게 보이고 좋으면 1등이고 안 좋게 나쁘게 보이지만 좋으면 2등이고 좋게 보이는데 나쁘면 3등이고 나쁘게 보이고 나쁘면 4등인데 1번 좋게 보이고 좋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 또 생각나네. 푸틴에게 묻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오. 김정은 위원장에게 묻고 싶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오? 없지? 인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지? 없다고 없는 건가? 없다고 믿는 그 믿음이 틀린 줄은 모르는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더 똑똑하겠는가? 자네가 더 똑똑하겠는가? 에이? 내가 더 책을 많이 읽었는가? 자네가 더 책을 많이 읽었는가? 내가 더 유식한가? 자네가 더 유식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 그냥 유식한 사람 말 들어. 2번 나쁘게 보이는데 좋은 사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겨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사람들 인식 속에는 나쁜 놈이다 그랬지만 진짜는 좋은 분 2번이었습니다 3번 좋게 보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 이런 나쁜 놈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주 나쁜 사람들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쁠 수가 없는 사람들 3번 마태복음 17장 1절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참 신기한 게 같은 새벽인데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을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새벽에 예수 잡아 죽이자고 몰려다니니 새벽 기도나 똑바로 하거라 이 인간들아. 새벽에 기도 오면 예수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기도는 안 하고 예수 잡아 죽이는 일 왔다 갔다 합니다. 더 나쁜 놈이 가룟유다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쑥 집어넣었더니 27절입니다.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소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26장 14절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빌라도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참 괜찮은 사람인데 안 좋게 쓰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자,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한 잘못과 죄악의 극치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악한 일을 다 뒤져도 최고로 악한 게 죄 없으신 예수님 잡아 죽인 거예요. 이보다 더 악하고 이보다 더 나쁜 일은 없습니다. 온갖 못된 인간들이 다 동원되었고 그 배후에 사단이 조종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일 중에 가장 귀한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 또한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귀와 온갖 못된 인간들이 다 동원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 그 못된 일의 극치가 바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 십자가를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다 모아서 한 게 예수님 죽인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악이 사탄까지 동원한 모든 악이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 못되고 나쁜 짓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된다. 이것도 내가 내 박자로 쳐봤어요. 자, 좋은 일이 되면 1등입니다.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냈는데 그게 축사해가지고 2만 명이 먹으면 1번이요. 좋은 일이 좋은데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면 그거는 뭡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에 나와서 고침받고 구원받으면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된 2번입니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된 건 뭘까? 참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쁜 일이 되면 제가 찾은 게 뭐냐? 불교를 만들어서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았는데 그 길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시키니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었다. 이게 3번입니다. 나쁜 일이 되면 4등입니다. 가룟유다가 은30에 예수님 팔고 목매달아 자살한 것이 바로 4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나쁘기로 1등인 사람을 하나만 뽑는다면 그건 가룟유다입니다. 그는 마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냈다 이 말이에요. 신기해요.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가룟유다요. 그 배후의 역사한 게 마귀라. 마귀야 이놈아. 아냐? 네가 한 최고로 악한 일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이 되었다. 마귀야, 네가 한 최고의 악한 일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이 되었다. 한번 올려봐. 마귀야, 네가 한 최고의 악한 일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냈다. 그렇게 한번 올려봐. 우리 유튜브 팀 한번 올려봐봐.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여러분 앞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 것은 그 안 좋은 일이 최고로 좋은 일도 바뀔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만 좋은 게 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좋은 게 돼서 합력해서 선이 나온다. 야, 신기하다. 마귀가 인간을 동원해서 한 모든 악함의 극치가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건데 거기서 구원이 싹이 나버렸다. 구원이 꽃을 피워버렸다. 자, 이제 그거를 축소해서 요셉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37장 3절 이하를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포세 단어가 미워하여 불평 저런 단어 쓰면 저런 단어가 나오면 저 벌금 2천 원 딱 걸렸네 그지? 불평할 때 천 원 미워할 때 천 원 2천 원 지금 형제들 2천 원 참 내가 저때 목회했으면 저런 일도 안 생기는데 참 아이고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 형들은 시기 줘봐 시기 벌써 시기 단어가 또 천 원짜리 벌금 나와서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자 18절 30절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 요셉 몸을 보고 죽이기를 저거는 10만 원짜리야 벌금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기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39장 17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자,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 말로 그에게 과열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다. 저건 이제 보디발 장군 아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40장 21절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형제들도 주인 아주머니도 깜빵 동기도 이렇게 억울해도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을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모든 억울함이 농축되고 농축되고 농축돼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만들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뭔가 좀 감이 옵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된 일의 중요한 일은 시대시대마다 다릅니다. 노아 홍수 시대는 노아의 방주가 중요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모세의 출애굽이 중요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이 중요했습니다. 과정마다 중요함이 다 다르나 그 중요함의 최고의 극치는 인간을 구원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마귀와 모든 안 좋은 나쁜 인간들이 극치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농축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대하세요. 그걸로 좌절하지 마세요. 그걸로 낙심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완성이지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다. 구원의 완성이다. 시작.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고통은 끝이 아니다. 기대된다. 도대체 뭐가 이후에 펼쳐질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를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너희를 모든 악한 말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도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 욕 들어먹고 핍박받는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신기한 구원의 십자가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이고, 주님 십자가를 벗고 오라고 해야지 지고 오라고 하면 어떡해요. 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지려니까 여기다가 매달아줄게 십자가를 목걸이로. 네.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달고 다니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매달고 다니면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니 가끔 뒤로 넘어가. 사도 바울도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하, 참 보세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구약은 너무 많고 신약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분 신구약 통틀어 예수님 1등. 2등은 누굴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지만 내가 볼 때 바울도 못지않아요. 그렇게 좋은 예수님, 그렇게 좋은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할까? 자,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확 내려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아무도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요 진짜 예수 이렇게 오래 잘 믿고 그런데 한 명도 나를 욕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잘못해서 욕도 먹는 건 내가 회개할 일이지만 잘 믿는데 아무도 욕을 안 했다? 그거는 마귀의 시샘의 대상이 안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욕, 당하는 억울한 일들 너무 개의하지 마세요. 그 극치가 십자가로 나타나듯 그 극치가 총리로 나타나듯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그것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보상의 축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잘못 없이 고난을 받는 건 축복으로 오지만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내가 짊어져야 할, 감수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그것은 차원이 다른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못해놓고 하하하 목사님이 십자가로 갚아주신디야.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거는 네가 회개해야 할 문제고 이거는 내가 감수하고 인내해야 할 문제고 아무도 욕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핍박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지금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삶이 너무 억울합니까? 기대하세요. 구원의 십자가를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이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도 욕어도 먹은 적이 없다? 그게 잘 믿은 건가? 내가 혹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내가 참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이 내 삶의 구원의 길로 십자가로 가는 과정이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나오게 해주시라고 마지막에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한 잘못이 얼마나 많냐만 그 극치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건데 참 신기하게도 거기서 구원의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을 보냈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어지는 걸 보니 이게 하나님의 솜씨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